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헬라제국과 성경, 에스겔 27장과 해양도시 두로 그리고 알렉산더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46쪽에서 253쪽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에스겔 26장 4절입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에스겔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당시 두로는 여러 섬들을 왕래하며 무역을 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스러운 부자 나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배를 만들면서 최고급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배의 돛대를 만들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어 저었으며 상아를 가지고 갑판을 꾸몄습니다. 이집트산 옷감으로 돛을 만들고 최고급 차이를 만들었으며 시돈과 아르왓의 가장 힘센 사람들을 뱃사공으로 부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사치를 누렸으며 그들의 부를 통해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지중해를 주름잡으며 무역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두로는 자주색 물감 산업과 조선 산업, 카르타고를 비롯한 중동 각국과의 해상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과 문화를 꽃피웠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자주색 물감의 값은 금의 가격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두로가 무역을 통해 얼마나 큰 돈을 움직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1만여 명의 유대 지식인들에게 이같이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계의 경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결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로가 너무나도 대단한 부자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재벌 나라의 위력에 기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부자 나라 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이 불타고 그 교만이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필리포스 2세의 갑작스러운 암살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는 23살의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뿐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페르시아 원정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너무 많은 땅을 정벌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복할 땅이 없을까 봐 늘 조바심이 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왕위를 물려받자 알렉산더는 즉시 원정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원정보다 더 급히 꺼야 할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의 몇몇 도시국가들이 마케도니아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테베와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가 일으킨 반란을 초기에 진압하고 코린토스 동맹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 후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와 테베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매우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합쳐 그리스 전체의 총사령관의 위치를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뒤 페르시아 원정에 나섭니다. 알렉산더는 4만 명 정도의 병력을 데리고 원정을 떠나는데 이들은 모두 고용된 직업군인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들에게 먼저 일정의 급료를 줘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궁의 대부분의 자금을 모두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빈털터리가 된 알렉산더의 경제에 대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신하 페르디카스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전하의 것으로는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희망이요. 알렉산더의 이 말에 급료를 받았던 군인들이 다시 그 돈을 알렉산더에게 반납하기 시작했답니다. 페르시아 점령 후 더 많은 급료를 받을 텐데 지금 받아서 무엇 하겠느냐는 것이며 알렉산더가 원정에 필요한 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가서 이수수 전투를 치르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도망친 다레이오스 3세를 추격하지 않고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 말머리를 아래로 향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로 향하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항을 포기하며 속속 알렉산더에게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로 티루스는 항복하지 않고 알렉산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로는 0.5마일 넓이의 바다가 마케도니아 군과 두로를 갈라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북아프리카의 식민지인 카르타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두로를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소아시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자 중심 무역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입장에서 정복전쟁을 나서기 전 마케도니아로부터 오는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두로 점령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7개월간 버티던 두로는 알렉산더에 의해 철저히 응징당합니다. 알렉산더는 초반에 두로를 공략하지 못해 쩔쩔매다가 결국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 200척의 배와 군인 1만 명을 동원해 산에서부터 큰 바위를 굴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들을 바다에 깔아 길을 내어서 결국 그 길로 사륜마차들을 끌고 두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다에 길을 내어서 육지처럼 쳐들어가 공격해서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두로는 남쪽 성벽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때문에 알렉산더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한 두로 사람들은 결국 끔찍한 학살로 인해 대부분 죽었으며 두로는 불바다가 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아모스 선지자는 두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C 8세기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도 두로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무역으로 인해 큰 부자가 된 두로의 교만이 결국은 황무해지고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후 도로는 로마에게 예속되어 로마의 많은 유물들이 지금까지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는 198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곳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도로와 시돈 지방에 들리셔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원래 유대 땅과는 떨어져 있는 섬이었는데 오랜 세월 토사가 쌓여 오늘날에는 반도가 되었고 티레라고 불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헬라 제국과 성경, 알렉산더의 예루살렘 방문과 알렉산더와 트로이의 영웅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